어, 뭐야? 뭐야? 아, 왜 비키니?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 정현씨들은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자, 오늘 배달을 가지고서 대결을 한번 펼쳐보는 콘텐츠를 해볼 겁니다. 네네네.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예. 먼저 배달을 해서 먼저 온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거고요. 예. 늦게 온 사람이 모든 음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아, 그러면 먼저 온 사람 것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 게임에 대해서 간단한 룰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앞에 보시면 선서가 있어요. 예. 선서하는 방식으로 딱 읽어주시면 자, 돼요. 제가 선서자 대표예요. 네. 준틀 선서! 2019년 12월 19일 크리에이터 권지동! 자, 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원형판에 음식을 먼저 올려놔야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 종목은 피자입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카드를 결제할게요. 그리고 그 저거 스파게티랑요. 네, 조금만 빨리 갖다 주세요. 네, 그 윙도 하나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시켜요? 네? 먹기 싫어요? 아니요. 아니, 딱 하나만 빨리 시켜야지. 어디서 시켰어요? 라나의 피자. 위치 지금 봐도 되죠, 이제? 네, 이제. 위치 한번 봅시다. 아, 어디 있는 건데? 아, 나 40분이라길래 빨리 오는 줄 알고 했는데 이 새끼가 33분이야. 조금만 더 끄바리기나 할까? 예? 끄바리기. 아, 잠깐 배달 앞에 왔다 그래가지고 저 받으러 먼저 갔다 올게요. 아니, 카드 주세요. 야, 그런 게 어딨어요? 계산을 해야 돼서. 뭐 배달이 와요, 근데? 아, 왔다고 지금 문자가 왔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아, 네. 차 빼달라고요? 네. 차 해주세요. 저 면허 따가지고 얼마 전에. 아니, 제 차를 왜 당신이 빼요? 연습 좀 하려고요. 아, 진짜 차를 빼야 돼요, 제가. 아, 지금 빼달라고 전화 왔어요. 저희 사이 이것도 못 해줘요? 네. 우리 사이가 뭔데요? 근데 이 양반이네. 어디 가? 아니, 그냥 바람 쐬는 거야. 차 안 빼줘? 잠, 저 액션캠 가지고 차 좀 빼줘 가도 돼요? 액션캠 올려가지고 빼요? 아니, 아니. 타타타 어디가 빨리 와. 아, 타타키 좀 나오소. 가지마. 아, 차 빼달라 그래서. 자기 빼달라고 어디서 빼요? 아, 잘하고. 야! 나를 밟고 가라. 밟고 가라며. 아, 안 떠올래. 아씨. 다시 올라가요 그냥. 개빡치네. 저는 의연하게 올라가 있겠습니다. 저게 저런다고 피자가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꼬여버리면은 더 늦게 와요. 그냥 차라리 딱 저기 앉아가지고 완전히 기다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해요. 와, 진짜 봤어. 어, 정재랄 때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네, 아,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아, 야, 끊어봐. 아이, 끊어.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진짜 가고 있나 보네. 뭐가 피자 박스야? 이거 우리가 버린 국내 피자네? 너 못 갔지? 에? 너 지? 왜? 진짜 더럽다. 왜? 안 갔어? 어? 안 갔어? 주소가 안 찍혀. 예? 저 그냥 진짜로 유튜브 보는데요? 아, 저 화장실 아, 그 말고 이게 같이 앉아 있기로 했잖아요. 앉아 계세요. 저 진짜 화장실 좀 갔을게요. 응? 얼마예요? 피자. 네. 아, 이상해. 계산해 주시고요. 그, 계산해 주시면 될까요? 정재열 승리! 감사합니다. 아, 예, 주세요.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야, 친구야. 뭘 이렇게 시켰어? 미안하게, 임마. 우와, 우와, 이거 봐. 야, 고맙다, 야. 윙, 우와. 야, 고맙다, 야. 자, 요 치즈 스파게티도 한번 먹을게. 와, 지금 막 와가지고 따끈따끈해요, 이게. 따끈따끈해요. 죽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단짠. 단데 엄청 짠, 짭조름해요. 아. 자, 기동씨가 사준 윙봉. 어, 잠깐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이러지? 원래 윙봉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그 퍽퍽한 그 닭이 아니야. 피자도 한번 먹으세요. 피자 시켰는데 피자를 먹어야지. 좀 심심하거든? 이 사운드가 없으니까 BGM이라도 깔아봐. 네. 현아 버블팝 좀 깔아봐. 그럼 한 조각 줘요? 어, 나는 그 주고 싶은데 이제 규칙에 이제 반킥하거나 뺏어 먹으면 뺏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주면 아, 내가 주는 거? 네. 그럴 마음이 없지. 그럴 마음이 없지. 버블팝 한번 들어볼까? 어디? 아, 아니. 들어보자. 아, 싫어. 그런 마음 없다며. 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버블팝 들으면 이제 자존심이 있지. 버블팝 버블팝 잘했어? 진짜 맛있게 먹는 거 봐봐, 혹시? 아, 피자자냐, 이렇게? 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따가 또 먹어야 돼가지고 제가 네. 이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음식 배달할게요. 자, 2라운드는 비국집입니다. 오케이. 전화 주문을 연결해드릴게요. 짜장 하나 세트로 있어요. 네네, 그걸로 주시고요. 네네네, 깐숑 새우 장식이요. 네. 아, 좀 걸린다네. 뭐 시켰어요? 저 짜장면이랑 저 탕수육이요. 짜장면만 시켜야지, 봐봐. 아니, 하나만 시키면 좀 그래. 근데 아까 깐숭새우 시키시던데. 아, 저 깐숭새우 정식. 정식 좋아하거든. 깐숭새우 정식을 시켰다고 미친놈아? 아니, 그냥 10,000원짜리 정식. 하나. 내가 사비로 내가 내 살 수 있는데. 어디 가세요? 화장실이요. 아니, 화장실은 액션 캠을 갖고 가는 사람 어딨어. 아니, 화장실. 그럼 저는 화장실 가서 뻥치고 지금 나왔어요. 어디를 가냐면 짜장면 집을 직접 갈 거예요. 아까 전화해서 가시러 간다고 그랬는데? 짜장 하나 세트로 있어요. 네네, 그걸로 주시고요. 네네. 혹시 제가 가지러 가도 될까요? 어, 다 왔어요. 지금 바로 한 4분 걸었는데 왔거든요. 바로 앞이에요. 형님, 방금 전화했는데 네, 금방 나올 거예요. 계산 먼저 해도 돼요? 네네. 정절 미친놈이 깐소새우 무슨 정식을 시켜가지고 미친놈 줄 알았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서 들어가지? 저희 PD한테 한번 제가 전화해볼게요. 현아씨, 지금 정절 뭐예요? 컴퓨터로 게임하라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한 제가 다시 카톡하면 밑으로 슬쩍 내려와줘요. 말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른 전화인 척하고 받고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희 PD님한테 내려와서 저는 아닌 척하고 올라가고 그 사이에 제가 정절을 잡고 있으면 책상 위에다 이걸 올려놓는 걸로 할 거예요.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네. 요거를 그 동그란 책상 안에다 놔야 돼요. 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시선을 끌고 있을 테니까 슬쩍 돌아와서 그 위에다 올려주면 돼요. 알죠? 어, 뭐야? 뭐야? 왔어. 게임 한 판 하고 있었어. 뭐야? 아니,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래. 아, 안 떠올려, 아씨.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1라운드 제가 졌다고 생각하고 중국집이 무조건 2라운드, 3라운드 무조건 나거든요? 미리 시켜서 제가 숨겨놓겠습니다. 숨겨놨다가 쟤 또 이따가 나갈 거거든요. 분명히 제 그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쟤 나갔을 때 이분 왔다 라고 해요. 하나님 그... 네. 지금 원래 깐슈새우 정식을 시켰는데 네. 그거 오면 제가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좀 받아주시면 아, 네. 챙겨보세요.
해야 돼. 김영 씨 나갔나요? 맞죠, 음식? 어디 있어요? 예. 저쪽에 보시면 또 음식 준비되어 있고. 아, 감사합니다. 밑으로 슬쩍 내려와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뭐예요? 엄마 미안해라. 근데 혹시 그 아까 저기서 찍은 007 작전은 무슨 작전이었어 혹시? 미안아! 테라피디 모르지 뭐가 뭔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지. 회원님이 모른다. 이거 언제 받았어요? 왜 모르는 척했어? 회원님은 몰랐죠 그냥 아무것도. 나 밖에 나 데리러 나왔을 때 얼마나 난 진짜 내 편이 여깄구나 본 순간 반가워서 내가 웃으면서 뛰어갔단 말이야. 아니 웃긴 게 뭔지 알아? 전화를 받고 아 예 서류예요 나한테 이러느라고 연기했다 아 들은 정절 못 듣게 하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러느라고 이 존나 똑똑하다 중국집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지 그거 감수하고 시킨 거야 아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잘못 그 전에 왔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다 감안하고 내가 계속 이거 먹는 거 1라운드 때 길게 한 이유가 은하 씨가 받은 시간 주려고 일부러 좀 천천히 먹었어 나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네 아니 나랑 아까 전에 차에서 같이 내비 찍고 있었거든 안 찍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때요 짜장면? 아니 너무 배불러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배달 특집 네 가장 빨리 돼 가장 늦게 네 해봤는데 어떠셨긴 뭐 어떠셨겠어요? 뭐 물어보면 오늘 컨텐츠 어때요?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촬영 맨날 할 것 같은데 그죠? 와 진짜 머리가 좋으시다 그럼요 다 미래 큰 그림을 보여왔어 저는 정재열이 2라운드에 짜장면을 유지시켰다 2라운드가 짜장면 쓰실 것이다 맞던 거에 그후 제기합니다 유착관계 또 조사해야 되나요? 그 PD와 정재열의 유착관계 저는 낱낱이 파헤쳐야 됩니다 한 끼를 못 먹었습니다 영파 뒤질 것 같아요 당신이랑 빡까지 쳐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안녕